자, 35번. 35번, 36번은 글의 순서를 나타내는 문장인데, 순서라는 것은 우리가 연결사를 우리가 잘 보고 가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꼬리를 연결하는 문장이라 있어. 그렇지만 여기서는 또 중간고사 대비이기 때문에, 자, 그냥 풀어가면서 설명 같이 하고요. 문법 문제까지 같이 설명할 거야. For some people,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부사구죠. There is irony to, 자, to success,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Many people, 자, 많은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Who achieve great success, 자, 큰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don't always fear it, 자, 큰 성공을 하는 많은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성공에 대해서 항상 느끼지 못한다. 항상 느끼는 것은 아니다. Always가 있죠. Always fear it. 그것을 항상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슨격 관계대명사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하나 나온 거네.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으면 항상 수의 일치 문장이 중요해. 그래서 people이 주어이기 때문에 achieve가 나와야 되고요. Doesn't이 아니고 don't가 나와야 된다는 것. 알겠지? many 다음에는 단수가 나오면 단수, 자, 복수가 나오면 복수 취급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people이 나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항상 성공한 다 거기에 대해서 만족한 건 아니다 그랬어. 왜 그런가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someone who achieved from the talk about the loneliness. 자, who achieved from talk. 자, 명성을 얻은 사람들은, 자, frame까지 가야 되겠네요. 자, achieve frame, 명성을 얻은 어떤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것도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그래서 some, 어떤 사람들, 여기서는, 자, people이 생략된 문장이지.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achieve가 나왔고요, talk가 나온 거죠. 명성을 얻은 몇 명의 사람들은, 자, 이런 이야기합니다. About the loneliness, 고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loneliness. 이게 나왔죠. 또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그래서 대시야. 종종 goes with it. 이런 명성과 함께 가는 명성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런 고독들을 말하더라. 이거죠. 여기 is 뭐야? 명성이기 때문에 단수로 잡아야 되는 거야. 아, is야. them이 아니고. That is because. 자, that is why는 뭐고? That is because. Because는 원인이고요. Why는 결과지요. 그래서 주의. That is because. 이유인즉슨, success and achievement. 성공과 성취라는 게 are not the same thing. 자, 똑같은 것이 아니더라 이거지. 자, 그러나 too often, 너무 자주, we mistake. 우리는, 자, 오해합니다. 뭘? One for others. 주의하세요. One은 뭐야? 성공을 for another. 뭐라고? 성취라고.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다 이거죠. 하나는 뭐고 다른 하나, 두 개였으니까 원이고 하나는 another가 아니고 the other, 정해진 나머지 the other. 알겠지? 여기도 구분대명사 문장까지 이러면서 암기하셔야 돼.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뭐가 나왔어?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독감을 느끼면서 성취하고 비교 나왔으니까 바로 성취가 나와야 되겠죠. Achievement는 is something, 뭔가다. You reach or attain, 당신이, 자, 얻은 뭔가다는 거지. 성취라는 것은 like a goal, 목표 같은 거다 이거지. It is something, 그건 뭔가인데요. Tangible, 실체가 있고요. Defined, 정의되고요. 그리고 miserable, 측정 가능한 것들이다. 형용사가 뒤에서 세 개가 다 형용사가 something을 꾸며줬죠. 물론 something은 한 단어라도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 수식이지만 세 개니까 뒤로 가겠지. 자, it comes. 자, 그것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When you pursue and obtain, 당신이 뭔가를 추구하고 얻었을 때, 자, 얻어진다는 거죠. What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 알겠지? 그러면, 자, pursue하고, 자, obtain의 목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What you want, 당신이 얻은 것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리고 추구했을 때.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 없죠? 그래서, 자, obtain의 뭐야? 목적으로 쓸수 있는 거지. 이 문장을 대수로 하면 뒷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대조적으로. 자, 이제 achievement가 나왔으니까 success가 나왔죠? 성공이란 것은 is feeling. 자, 이런 느낌이고 state of being, 존재의 상태다. 그죠? 어떤 것의 상태다 이거지. She feels successful.
자, 그 여자는 어떻게, 자, 성공했다고 느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어떻게? 성공이다. 성공했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뭘 사용해서 말하냐? 자, 이 say 하는 동시에, 그래서 while we use요. 그래서 접속사 생략, we 생략, use가 같으니까 using the verb. 이런 동사를 사용하면서 말하더라 이거지. 뭔 동사? 자, be 동사라는 것을. be 동사. be 동사라는 것은 상태의 동사죠. 그러니까 상태를 사용하면서. 여기 feel도 상태 동사거든요. 여기도 상태 동사. 이 형식 동사를 사용한다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suggest this state of being. 존재의 상태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 문장이지. 자, 하나하나 다 잡았어. 그러면서 34번부터는 선생님이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았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쳐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 알겠지? 물론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발전되는 거지. 이해해줘.